스트롱코리아 2013 비전 선포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선포식의 첫 번째 순서는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차병석 부장님의 경과 보고입니다. 차병석 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의 IT과학 부장을 맡고 있는 차병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02년부터 전개해온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의 결실 중에 하나인 2013 비전 선포식의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첫째, 그 스트롱코리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트롱코리아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 뒤에 세 번째, 왜 다시 지금 스트롱코리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트롱코리아 시즌3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롱코리아의 그 의미인데요.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스트롱코리아라는 말은 이 강한 대한민국,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를 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트롱코리아란 말엔 단순히 이 뜻만이 아니라 그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여기서 스트롱의 첫 문자인 S는 과학, 사이언스를 뜻하고요.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뜻합니다. 또 R은 그 연구와 혁신, 즉 리서치 앤 리노베이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과학과 기술, 또 연구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목표, 즉 Our National Goal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이 Strong이란 단어 한자 한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의적인 우수 인재들이 그 이공계에 적극 진출하고 또 창업에도 도전하는 등 이 사회 전반에 이 도전 정신이 넘쳐나야 이 명실상부한 기술강국,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스트롱코리아의 로고에 담긴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은 그 대학 입시 이과 지원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에 가자 과학기술 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스트롱코리아 시즌 1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2004년에 이 연구 중심 대학 지원과 이공계 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 토양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경은 지난 2011년에는 이 과학기술 인재를 10만 명 키우자는 스트롱코리아 시즌2 캠페인을 벌여서 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그 지금 보시는 신문지면은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02년에 그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일면 머릿기사로 관련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02년 10월에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공계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켰을 때의 사진입니다. 2003년에는 스트롱코리아 관련 시리즈 기사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1년에 스트롱코리아 캠페인 시즌2를 시작하면서 자문단 위촉과 발대식을 가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2011년 11월에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오늘과 같은 스트롱코리아 비전 선포식을 가진 모습이고요. 이때의 슬로건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10만 명을 키우자였습니다. 역시 스트롱코리아 시즌2에서 관련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2002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경제신문은 이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는데요. 2013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다시 그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경의 두 차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입 이과 지원자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그 핵심 인재가 부족해서 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입 이과 응시자 수는 1995년에 33만 명에서 2012년에 15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이공계 학과는 그 사실상 학생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인데요. 그 작년 대입 기준으로 이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자연계가 4만 4천 명, 그리고 공학계가 8만 4천 명, 의학계가 2만 1천 명으로 모두 15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그 수능 이과 지원자 수 15만 명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상당수 대학이 그 우수 인재 유치는커녕 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와 포스텍과 같은 이 과학 특성화 대학들마저도 이 정원만큼 학생을 못 뽑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바로 이런 현실들이 그 한국경제신문이 그 스트롱 코리아 시즌 3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이고, 또 이번 캠페인으로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켜보자는 게 한국경제신문의 목표입니다. 그럼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이 스트롱 코리아 시즌 3 캠페인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에서는 한국경제신문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함께 손을 잡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슬로건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창조경제로 일자리 빅뱅을 이루자로 잡았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공약은 잘 아시다시피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물이 상품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그 이공계 우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스트롱 코리아 시즌 3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이 창조경제 롤 모델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현지 취재해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요. 또 국내 최초로 그 연구기관별 논문 경쟁력을 기획물로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논문 경쟁력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스페인계 학술평가기관인 SRG가 내놓은 SIR 월드리포트 2012를 토대로 해서 이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조사한 것인데요. 이 개별 출연연구소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지난 4월 말에 이 벤처 생태계를 살리자는 주제로 R&D와 상업화, 창업, 투자, 상장 등으로 이어지는 이 창업 생태계 가치사슬이 끊어진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획기사에서는 그 작년 말 국내 벤처기업 수가 2,800여 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또 창투사와 엔젤 투자자의 투자액과 청년 벤처 CEO 비중이 줄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기사가 바로 이 벤처 생태계 문제점을 지적한 기획기사들입니다. 이렇게 경과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획기적인 기술은 어떤 토양에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지난 2010년에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결과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기술 혁신의 배경에 이 비전을 가진 대통령과 또 전쟁과 같은 격변 등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에 이 마차 바퀴 등과 같은 교체 가능한 부품이 개발이 됐고요.
또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이 철도와 농업에 대한 연구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쟁 직후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그 미소냉전이 치열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마이크로 칩이 개발됐고 이 베트남 전쟁이 확산됐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바이오메디칼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최초로 그 이공계 출신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남북 간의 안보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기본 여건은 갖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을 위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를 뒷받침할 이공계 인재와 또 사업화로 연결하는 창조경제 생태를 꾸리는 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포럼이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과 보고해 주신 차병석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책 보고서 발표 순서인데요. 스트롱코리아 2020 보고서 발표는 서울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허은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허은영입니다. 네, 좀 비디오 뜨는 데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롱코리아 2020에 기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 연구진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했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능력은 안 되고 또 시간도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것들을 많이 모아서 스트롱코리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연구진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대표로서 트리움이라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는 김도훈 대표께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셨고요. 발표 자료도 트리움에서 만들었습니다. 트리움이라는 회사는 빅데이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이지만 사회과학도입니다. 자연기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의미를 가지려는 회사입니다. 연구계로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성호 박사께서 대표로 오셔서 인력양성에 관련된 이슈들을 책임져 주셨고요. 학계에서는 한양대학교의 배영찬 입학처장님께서 참여하셔서 대학교에 관련된 교육 등등을 했습니다. 저도 학교입니다만 저는 공과대학에 있어서 있는데 경제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학제 간 연구, 융합 연구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끼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경에서 김태훈 기자께서 같이 끼셔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연구하는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미래창조경제에 대한 발표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발표하셨고요. 또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문회의에 창조경제분과라는 것이 별도로 생겨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저희 스트롱코리아가 뭐 비록 이름이 창조경제와 100% 매칭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보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연구진들도 기쁜 마음으로 연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가졌던 의문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방향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얘기 드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하면서 마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먼저 스트롱코리아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벌써 차병석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과학기술 강국으로 과학기술 인재 10만 명, 창조경제로 일자리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공계 과학기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사실 좀 과감하게 이공계에서 탈피하고자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핵심 가치지 이공계가 꼭 앞에 나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미 융합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공계, 인문계, 사회계, 예체능계, 의학계 이런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더 창조적인 이슈를 내세우고 창업과 관련된 이슈를 내세워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3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무슨 특별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문헌 주요 설문조사들을 검증을 했고요. 스트롱 코리아 2020 연구팀 자체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 왼쪽에 오른쪽 아래 하단에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스트롱 코리아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관계, 교육계, 재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떤 부분이 과연 핵심 요인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 연구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주로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입니다. 현재 벤처 또는 창의적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재미있는 결과를 저희 나름대로 받았다고 보입니다. 앞에서도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우수 인력 확보, 기업인 역량 강화 쪽에 거의 50%가 넘는 형태를 보였고요. 조성 자금이라든가 사회 인식이라든가 산업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이 중요한가, 창의적 혁신 위주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공계에 강조하는 전문성이라든가 근면성이라든가 열심히 일한다든가에는 아예 거의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도전정신, 창의성, 위험감수, 다른 사고에 대한 유연성이라는 네 가지가 앞에 선두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쪽에 답을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의 주안점을 먼저 휴먼 팩터에 뒀습니다. 사람이 바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공이고요. 창조, 창업,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 창조 인력의 형태입니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이동한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과학기술 인력, 단순하게 그 이전에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기능 인력 엔지니어로 왔고 이제는 지식 창조 인력으로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되며 전공 구분도 필요 없고요. 융합,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력이야말로 지식 창조의 열기에 이공계라는 분류보다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식 창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가졌던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죠. 1950, 60년대 경공업 수입 대체에서 시작을 해서 70, 80년대에는 중공업을 육성을 했고요.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제조업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세계에서 가장 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학적 모델로 따지면 이른바 캐피탈과 레이버 많이 등장해 있던 시대였고요. 1990년대 드디어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자본재, 조금 다른 형태의 인력이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경제학계에서도 이제 레이버 1, 레이버 2 나눠서 이제 스킬드 레이버, 언스킬드 레이버를 나누는 시대가 그때였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제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이 있지만 정보통신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 중심이었지 정보통신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의 문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 서울대만 하더라도 하드웨어를 만드는 학과는 인기가 좋지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학과는 여전히 인기가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0, 2020년대는 바로 오히려 이런 지식을 창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력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인류, 신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과거 2000년대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벤처 산업의 발생과 이제
육성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것입니다. 60% 이상이 대체로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아주 큰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11%를 차지해서 70% 이상이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성과가 적다면이라는 가정을 달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인의 역량 미비가 가장 크게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 주도, 벤처 산업의 세계화, 사회적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0%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였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정부의 인위적 주도는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벤처 산업의 세계화라든가 사회적 이해 따라오기 어려웠다라고 본다면 사실 남아있는 진정한 성과가 적은 이유가 벤처인의 역량 미비라는 아까 앞에서 설문조사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역량이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계속 결과가 나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핵심이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들이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저희 출처는 DBR 동아 비즈니스 리포트에 나와 있는 창조경제 리포트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인 경우에는 창조 인재와 문화를 육성하는 형태로서 창조 인재 육성 인프라를 구축을 한 형태를 가졌고요. 이번 정부에서 많이 벤처마크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인 경우에는 벤처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반복 적용이라고 단어를 쓸 만큼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해서 창업국가 모델로서는 가장 상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른바 전통적 강국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벤처 성장의 단계별로 자본시장이 분업적으로 되어서 초기부터 성장기 도약기까지 자본시장이 충분히 있어서 창업을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었고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주로 대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협업 및 상생 기반을 구축해서 긴밀한 산학 주체 간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창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결론은 핵심은 대학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전과 같이 중소기업 전용 대학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으며 세계 최고의 인력을 키워서 그 인력이 기업으로 가서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창업을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성공한 기업인이 다시 창업에 기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뭐 서울대학교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와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공한 벤처 기업인들이 다시 학교에 와서 또는 기업에 와서 새로운 기업인을 창조하고 또 육성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어야만이 잠재가치가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가치가 훨씬 더 실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학력으로서는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인력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을 가지고 창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식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고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인센티브를 만들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창업으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저희 팀의 모토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어떤 기업가 정신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기업인의 역량이라고 부를 때는 전문성, 자격증으로 대표됩니다.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전문성과 근면 성실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HN 다음 NC소프트 밑에 있는 카카오톡 386 세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입니다. 386 세대가 정치인에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는데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86입니다만 저희 또래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름대로 큰 기업을 만들었는데 과연 사회에서 존경을 받느냐라는 고민이 지금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되더니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똑같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되었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 추구를 조금 더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공학관리위원회에서 우수 인력 양성 종합보고서라는 걸 내놓으면서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저희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세로축 아래 위가 미래에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요. 가로축이 현재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성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현재로도 상태가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높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열정, 저희 지금 알고 있는 전문성과 근면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창의성은 지금 현재 가장 떨어져 있는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창의성을 그러나 향후 집중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낮지만 높여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윤리라든가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리더십 항목은 수준도 낮고 앞으로 높일 그것도 별로 없다.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전 정신을 만들어내고 창업을 하게 만들려면 리더십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그 리더십 덕목에 대해서는 무언가 굉장히 모자란다라는 것이 설문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모델이 어떤 특성과 가장 가깝나라는 것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로축과 세로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나의 모델이라고 부른 부분과 가장 가깝게 붙인 특성이 뭐였냐면 도덕성이었습니다. 전문성과 부의 창출은 가장 멀리 있고요. 그나마 창의성, 글로벌 이슈, 자랑스러움, 엔지니어 모델 리더십이 그나마 조금 더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 이건 좀 뭔가를 저희 연구진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십이라든가 도덕 교육, 이런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은 기업가 정신의 육성을 엔지니어 창업 이전, 프리 스타트업에서 얼리 포스트 스타트업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중등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 대학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가적 포부, 혁신, 진취, 위험 감수, 거기에 전문가적 역량을 더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참으로 상당히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글로벌 엔터프레너십 모니터 연구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비즈니스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가장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좋은가 좋지 않은가라는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창업을 하라고 얘기하면 과연 얼마나 하겠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창의적 교육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기업인 육성, 거대하게 기업인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업가란 무엇이고 창조적 정신이란 무엇인가의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특히 거기에 더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획일화된 구조가 조금 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예전에는 대학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산업대학도 있었고요.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굉장히 다양한 대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학이 그냥 다 4년제 대학으로 전부 통일화됐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획일화된 형태의 교육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 트랙의 다원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단순하게 학업적 경로만, 학문적 경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창업 경로 정도는 이제 하나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최근 3, 40년 동안 대학의 트렌드를 보면 우수성, 수월성에 관한 분야는 분명히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만은 산업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맥켄지에서 나온 비욘드 코리아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이 김씨가 많다 보니까 The Story of Mr. Kim's라고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은 길을 걷더라. 전부 하버드 MIT를 들어가려고 그러고 유학 왔다 그러면 왜 주립대는 못 가며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는 왜 안 가고 전부 거길 가려고 하는가. 나온 다음에 전부 판사, 변호사,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저도 교수가 된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파이형 교육체계에서 전문가, 창업, 융합, 연계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BK 프로그램 이후로 SCI 논문으로 완전히 획일화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수들에게도 창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여도 교수 입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해주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와서 교육의 다양성 추구보다는 획일화 쪽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계시면 가급적이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업가 정신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제대로 버는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르쳐 왔을 때 바로 그 인력들이 기업에서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기업가를 이룰 것이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성과 근면성을 뛰어넘어서 창조성, 도덕성, 그리고 리더십 등을 전부 함유하는 기업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창조 인력의 육성이 두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다양한 트랙 그리고 최고의 수준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창업 생태계가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지식창조 인력으로 육성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 양성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바로 행복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외국과 한국에 있는 이른바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저희가 뽑은 사례입니다. 페이팔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업은 이른바 나름대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B2B로 자기 기업을 더 큰 기업에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이 창업자들이 다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다시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멘토링하는 회사를 다시 새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다시 젊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것이겠죠.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테트앤컴퍼니 출신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멘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이른바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창업 네트워크를 만드실 때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원 프로그램 거창하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스트롱 코리아 하니까 최근에 대학가에는 BK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초유 이슈입니다. 이름을 좀 카피해서 스트롱 코리아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존의 과정들은 이미 뭐 대학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학문 중심적인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도 빌 게이츠가 방문했을 때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창업을 하려면 학교를 관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서울대학교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가 창업을 반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기업인들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이거 줄지 학교 광고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학문이 분명히 대학의 박사과정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규 학위과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른바 교수나 연구원을 양성하는 형태이고요. 기업의 CEO나 CTO나 또는 창업가를 양성하는 쪽으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명 대학들이 뭐 한 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창업하러 나갔다든가 이런 사례가 과연 한국에서 가능할까? 제도상에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고민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스트롱 코리아 플러스를 제안해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약에 대학에서 새로운 창업중심 석박사 과정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저희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공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융합학과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이미 서울 한국에는 융합학과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생각으로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과들이 조금 더 창업 중심으로 상용화 또는 조금 더 좁히면 R&D를 통한 상용화 쪽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를 정부가 지원하고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도 ICT와 연계라는 것 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와 연계도 좋고 뭐 경영학과의 연계도 좋고 융합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다양한 창업 형태의 융합학과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스트롱코리아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받되 그러나 최고의 수준을 가지는 인재들이 나와서 그런 인재들이 바로 산업계로 가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 최근의 벤처기업들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벤처기업들입니다.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사진, 위에 있는 사진 뭐 아마 사례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처기업인데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서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에 안 간다고 여기서 계속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즐거운 젊은이들의 즐거운 미래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새로운 창업계 활성화를 통해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스트롱 코리아 2013 비전 선포식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와 또 정책보고서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대토론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포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다가 10시 30분에 예정대로 대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